하고 오늘은 예. 다 좋아해. 아, 근데 뭐... 집에서 하기를 엄두가 안 나해. 돼지 등뼈 감자탕이야. 아, 감자탕? 아, 감자탕? 감자탕. 돼지 등뼈 감자탕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가게에서 먹는 네. 거잖아요. 아니야, 집에서 하려고 그래. 집에서요? 사실은 너무 간단한데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러니까 큰 들통에 한 두세 시간만 고문 되고 네. 압력솥에 하려면 한 시간만 하면 돼. 아, 진짜요? 아, 오늘 뭐 하시려고? 예. 저 감자탕 하려고. 아, 좋은 거 갖다 놨습니다. 오, 진짜. 좋다. 아이고. 좋다, 좋다.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게 2kg. 아, 이게 엄청 싸요, 이게. 어. 감자탕이 여럿이서 먹을 수 있고. 그럼. 양이 이게 한 2kg 한 4인 기준으로 네. 5,1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5만 1,000원이 아니고 5,100원. 와, 근데 5,100원 엄청 싸네. 고기 살이 많아요. 어머 어머 어머. 야, 이 살 봐. 직접 사가지고 하는 게 네. 고기 살이 많아요. 살 아, 예. 엄청 많은데? 많죠. 어 이거 이거 하나 먹으면 100원 벌써. 그래. 요거 다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예. 감자가 필요하지. 감자도 있습니다. 예. 감자. 신기한 거. 여기 보시면 감자 여기 또 있습니다. 아유, 아, 감자 좋다. 예. 그리고 얼갈이를 삶아서 넣을 거예요. 얼갈이, 아, 예, 얼갈이 감자. 이거 다 주세요. 이거 다 삶을 다 드려요? 거예요. 예. 아, 아 이거 찍어 먹기 아, 딱 좋다. 예. 맞아, 감자탕에 아, 깻잎 항상 들어가 있지. 예. 자, 오늘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미 압력솥에 한 시간 삶았어요. 이 등뼈 삶을 때 소주를 한 잔 정도 넣고 된장을 조금 넣으세요. 아, 삶을 때요? 예, 삶을 때. 아... 그다음에 고기를 찬 물에 한번 헹궈요. 자, 양념장 먼저 만드는 거예요? 양념장을 해서 여기에 오. 한 3, 40분 재놔야 돼. 아, 진짜? 그래야 아. 더 맛있어. 아. 이렇게 하고 어간장을 쓸 거예요. 아, 어간장이요? 어간장을 어간장 쓸 거예요. 어간장이 새우, 멸치, 우린 걸 어간장이라 그래. 아, 얘를. 간장에다가? 하나. 저 또 계량에 민감해가지고. 아. 둘, 셋, 넷. 네 개인데 철철철 네 개네. 아, 무슨 소리네. 그리고 국간장. 하나, 국간장은 안철철철이네요. 둘, 네. 안철철. 안철철 두 개로, 그리고 철철 네 개로 근데 어간장 굳이 없으면요. 조선간장하고 양조간장하고 반 해도 돼요. 아. 그리고 여기다 고춧가루를 좀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요? 응, 고춧가루. 여섯 숟가락. 고춧가루 여섯 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생강즙 요 정도. 생강즙을 내야 고기에 잘 배니까. 이 정도면 몇 숟가락이지? 요 정도면은 정확하게 이그릇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다섯인데? 오, 다섯인데? 거의? 거의 여섯. 제가 봤을 때 한 일곱 숟가락 정도 됩니다, 일곱. TV에서만 보던 걸 옆에서 보니까 당황스럽다. 자, 마늘. 마늘 많이 들어가요. 요 정도 들어가. 오, 크게 하나. 이 숟가락으로 담을 수 있는 만큼. 그다음에 대파 넣으세요. 오. 이렇게 해서. 크게도. 이렇게 해서. 아, 여기다 재는 거야, 재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훨씬 맛있어. 아, 그렇겠다. 고기에 간이 배니까? 간이 배니까 훨씬 맛있어. 후춧가루는 양념에 안 들어가네요, 돼지고기인데. 잊어버렸어. 후춧가루를 한 번을 몇 번 털까 탈탈? 술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나 봐요. 아유.
그러니까 제가 안 그만두고 옆에 있죠. 후춧가루 꼭 넣어요. 자, 후춧가루. 네. 몇 번이었어요? 한 여섯 번. 탈탈탈탈탈. 다섯 번. 탈탈. 근데 처음엔 좀 약간 작은 탈탈탈이고 뒤엔 좀 많은 탈탈탈. 이렇게 해서 한 30분 쟀다 하는 게 맛있어요. 여기에 꼭 저는 이 얼갈이 넣어요. 얼갈이. 이게 어디에는 얼갈이 넣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묵은지 넣는 데도 있고. 묵은지 넣어도 맛있겠다. 어디에는 시래기 넣는 데도 있고 그런데. 묵어지 넣는 데도 있어. 아 맞아요. 그래. 맞아요. 나는 이 얼갈이를 많이 넣어. 여기 엄청 부드러우니까. 아. 자 보세요. 얼갈이 삶았어. 된장으로 주물주물 해놓고. 이 얼갈이에도 양념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미리 해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그렇지. 이렇게 묻혀놓고. 네. 자, 다 됐어. 다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선생님? 끝이에요. 이거 끓이기만 하면 돼. 아니, 이렇게 간단해요? 어. 자, 보세요. 여기다 이게 육수. 아, 이거를? 이 삶은 물이에요. 사실 물이 끓어야 넣었는데 지금 넣을게요. 감자도 지금 넣어도 돼요. 아, 감자도 지금 넣어야 됩니다. 네, 지금 넣고. 얼갈이만 안 넣는 거죠, 선생님? 얼갈이는 안 넣어요. 얘가 많이 좀 끓은 다음에. 아, 선생님 여기 고추장 있는데 이거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고추장을 들어가면 가뜩이나 돼지 등뼈라 던데. 네. 텁텁해. 아, 뭐지? 지금 대파 넣으세요. 아, 네. 지금 대파. 지금 대파 안 넣으면 큰일 나는 타이밍입니다. 빨리. 대파 빨리 넣으세요. 자, 지금 얼갈이 삶은 거 넣어요. 나는 이 얼갈이를 많이 넣어. 많이 넣어서 먹어. 오, 맛있을 것 같아. 이 상태에서 네. 3, 40분은 해줘야 돼요. 왜냐면 후다닥 해먹는 반찬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맛있게 먹으려면 네. 시간도 공도 들여야지. 다 됐어. 많이 우러났다. 아, 맛있겠다. 깻잎을 반만 잘라서 이따 먹을 때 이렇게 드셔라. 아, 올려가지고. 어. 자, 그럼 감자를 한번 나가야죠. 보세요. 네. 어, 근데 뭔가 허옇다, 여기는. 감자탕 맑은 탕으로 준비한 거군요. 지금 보니까 색깔이 너무 허옇네. 아우, 맛있다. 잘 우러났어요. 선생님 고춧가루만 예. 두 숟갈 더 넣으세요. 아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좀 짠 거 같지? 안 짠데? 와, 응. 와 맨날 싱겁게 드셔서. 아, 그런가 봐. 어. 너무 싱겁게 먹었어. 너무 싱겁. 오늘 씨가 너무 싱겁게 먹나 봐. 야, 오, 진짜. 고춧가루만 예. 두 숟갈 더 넣으세요. 자, 은혜 씨 네. 이쪽. 어, 여기 건더기도 주셨어. 괜찮으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맛있다. 오, 나는 식당에서 파는 감자탕 맛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맛이. 아. 뒷맛이. 미카엘 국물이 참 많다. 국물이 오. 많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제일 맛있어요. 미카엘께 제일 맛있어요. 자, 선생님 국물 한번 드셔보시죠. 국물이 그러니까. 요 정도 있어야지. 이게 탕이지. 아, 자작자작. 그죠? 일단 뭔가... 간 보세요. 아유, 다르죠? 네, 확실히 틀리네. 완전 다른데요? 다르죠. 어떻게 맛이 완전 다르지? 아우. 아, 무슨 차이지? 똑같이 넣는데? 나이 손맛 차이야. 손맛 차이. 나이하고 손맛. 선생님, 저희 감자탕에다가 먹으라면 나는 꼭 수제비 넣어서 먹는데. 아, 맛있겠다. 난 라면사리. 아, 좋죠. 수제비나 라면사리 넣어서 먹으면 진짜 좋아. 그러면 저쪽은 라면사리, 우리는 수제비. 아, 오케이, 좋죠. 자, 또 그걸 먹어야지.
고기 봐, 고기. 미카엘 많이 먹어. 어떤 게 느껴지냐면 다른 요리 프로를 보면 감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수민아 반찬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 맞아. 정말 안 어려워. 네. 안 어렵지. 네, 정말 안 어려워.